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이 증시 마감 1시간 전을 앞두고 나스닥에서는 이 매도 물량이 크게 쏟아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CNBC에서는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이 거래 대금이 기술주에서 필수 소비재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네 가지 기업과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포드입니다. 포드가 제2의 테슬라로 부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IB 측에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클레이즈 측에서는 포드의 목표 주가를 23달러 선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최고의 선택은 포드가 될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포드의 목표 주가를 25달러 선까지 올려잡았는데요. 일단 공급망 문제가 계속해서 완화될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내년에 포드는 전기트럭 F150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포드의 주가는 1% 넘게 상승하면서 2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후드입니다. 간밤에 좋지 않은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앞으로 더 이상의 성장은 힘들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이 로빈후드가 완벽한 폭풍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 앞으로 더 성장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블랙스톤과 같은 대체 투자 회사가 더 유망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고 몇 년간 이익을 내지 못할 것이며 여기에 더불어서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재 로빈후드를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나 주가에 압박이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가 무려 7%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에어라인즈인데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 델타 에어라인즈는 의미 있는 수익을 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특히나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 대비했을 때 약 74% 정도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델타 에어라인즈는 최근에 이 코로나19 회복 주도를 위해서 향후 3년의 목표를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이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채 를 줄이고 다시 전략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간밤 증시에서는 항공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고 상승세를 보이던 델타 에어라인즈는 다시 2%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시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목의 배런스 기사를 함께 보고 가실 텐데요. 간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8%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5월과 6월 사이의 암호화폐 시장과 비슷하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백워데이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5월과 6월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후에 10월에 다시 반등 흐름을 보였다라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곧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1,000 선 아래에서 시작을 했다가 $19,000 선까지 올라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때 이미 비트코인은 5번의 금리 인상을 이겨내기도 했다라고 함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바티스인데요.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노바티스는 최대 15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2023년 말까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하락장 속에서도 주가는 6%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기업들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꽤 컸는데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일단 글로벌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앙은행의 여러 그 테이퍼링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일단 급락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일단 3대 지수가 혼조,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다우 지수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강세 상승하다가
막판에 약보합으로 하락하면서 그렇게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현재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현재 어제의 회복치를 다시 반납을 하면서 급락을 하여서 현재 지수는 하락 파동을 다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유럽중앙은행이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영란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그 통화 긴축 정책 정책이 앞으로 앞다퉈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과 유가가 다시금 상승하고 달러 인덱스가 약간 오히려 하락하고 약간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선제 대응했던 한국은행이 앞으로 이달은 아니지만 내년이 되면 다시금 추가 금리 인상의 압박이 커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 같은 경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무실 복귀가 자꾸 지연이 연기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애플을 비롯한 각종 그 증권 업체들이 계속해서 사무실 복귀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택근무가 다시금 확장이 되고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의 생산 계약을 하는 등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그 부문들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해당 부문의 상승세는 더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 같은 경우 메타버스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여서 여기에 대해서 관련 7개 기업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발표한 적이 있으며 여기에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메타버스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 또 이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언택트 관련 주, 즉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전자 부문에 관련된 부문을 더욱더 주목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유명 셀럽들과 관련된 이런 스펙주들이 갑자기 튀어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승 재료는 이제는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좀 횡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증시 역시 일일 거래량이 이전에 비해 가지고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예. 대략 2년 전의 모습 그대로로 돌아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격 조정 구간이 또한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